청량호 자랑성 전우 여러분 그리고 전몰 전상 유가족과 미마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우 방송을 애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도 힘차게 구독 좋아요 큰 힘이 됩니다. 요즘 뭐 구독 좋아요도 부실하고 후원도 부실하고 전우 여러분의 기분도 부실하고 제 기분도 부실합니다. 그래서 사실 찝찝하고 기분 나쁜데요. 우리가 사실 이럴 때일수록 더 힘을 내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고 포기할 수도 없고 우리가 이렇게까지 살아오면서 참 허무함을 느낀 그 마지막에까지 체험 막다른 골목까지 온 것 같아요. 막다른 골목까지 왔는데 우리가 지금 사실 좀 반성을 해야 돼. 스스로 우리 반성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반성을 해야 될 게 뭡니까? 남에게 의존, 의타심이 강했어요. 내 일을 내 스스로 해결하겠다는 마음이 거의 없었어요. 있다 하더라도 그 방법이나 이렇게 좀 적극성이나 이런 면에서 뭐 과거에 우리 선배들께서 많이 열심히들 한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방향을 제대로 못 잡고 계속 변중만 울리다가 세월을 다 보내서 58년이라는 세월을 변중만 올렸어요. 핵심 포인트에 들어가야 되는데 핵심을 다 놓치고 무슨 뭐 참 몇 푼 올려달라 뭐 달라 뭐 달라 달라 소리만 하다가 그것도 말이 보훈처에 달라 뭐 대통령실에 달라 국회에 달라 달라만 하고 동냥만 하고 댕겼다 이 말이야. 우리 스스로 만들어서 우리가 스스로 가질 생각 안 하고 꺼지면 내가 이거 내 거야 줘 이렇게 할 생각 안 하고 제발 좀 달라 이게 뭐 양아치입니까 우리가? 나이가 지금 80 다 된 우리 전우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헛살았어요. 리더가 제대로 된 리더가 없었다는 결론을 저는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뭐 건강 상태도 별로 안 좋아요. 사실은 뭐 나이가 80이 이제 됐는데 되고 보니까 여러 가지 작년하고 틀려요. 틀려서 앞에 나서고 싶지도 않고 무슨 일을 하고 싶지도 않고 어디 참여하고 싶지도 않은데 이제 입으로 하는 거니까 제가 이거는 뭐 봉사해야 되겠다 해서 하는 거지 제가 무슨 정치에 참여를 한다 제가 무슨 뭐 국민 무슨 그 뭐 이사 뭐 국장 뭐 이런 거 뭐 회장 이런 건 저는 일체 생각 안 합니다. 제가 500만 원 1000만 원 준다 해도 저는 안 한다고 그랬어요. 1억 준다 해도 지금 하고 싶지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내가 뭐 대통령도 하기 싫어요. 그런데 무슨 뭐 국회의원 창당한다 해도 내가 국회의원을 하려 한다 이런 참 한심한 이게 바로 우리 전우들이 말이죠. 이 끌어내리기 심보 상대가 뭐 잘 될까 봐 걱정하는 심보 누가 우리를 좀 우리가 전우들이 밀어가지고 누구를 하나 잘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이 우리 일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도와주는 게 아니라 누가 잘 될까 봐 끌어내리기 바빠. 회장 되면 회장 끌어내리고 국회의원 하려고 그러면 국회의원 못하게 막고 말이야. 이 막는 놈들이 많아 이게. 좋은 말 할 수가 없어. 우리 전우들 중에 아주 심통이 너덜너덜 해가지고 이게 무식한 놈들이 말이야. 배우지도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아주 심통이 많아. 그러다 보니까 누구 하나 우리 전우들 중에 좀 인재를 키워가지고 이렇게 좀 내세워서 우리 일을 하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끌어내리기만 바쁘다 보니까 누구 하나 장군들 뭐 똥별이니 뭐니 해가지고 일할 사람들 다 잘라내버리고 개코도 능력도 없는 놈들이만 내가 하겠다 내가 나서가지고 무슨 장사치나 사기치나 하다가 경찰에 나가고 말이야. 이 지랄들 하다가 우리 신세 망치는 거야. 이게 국회의원이고 대통령이고 다 알아. 야 월참 그 놈들 양아치 같은 놈들이야. 제가 봐도 내가 대통령이라 그러게. 심지어는 원희룡이 같은 사람 봐봐요. 원희룡은 우리 말이야. 월남 한번 갔다 온 가지고 평생 먹고 살라 그런단 말이야. 그 말이 맞잖아. 우리가 기분 나빠 불러가지고 혼내고 했지만은 그게 말이야. 양아치 짓 하는 거 뭐 동냥해가지고 뭐 달라 하니까 그 사람들이 답답하다. 이게 맨날 달라 소리만 하니까 양아치들이다. 뭐 평생 그냥 얻어먹고 살라고 한다 이게. 지 손으로 벌어먹고 살 생각 안 하고. 그래서 우리가 국회의원이라도 만들고 당이라도 만들어서 우리가 대변이라도 만들어놨으면 우리 지금 국회에 우리 저 전우가 국회의원 된 사람이 있습니까? 전우 중에 국회의원 된 사람이 있어요? 전우 의원 국회의원
옛날에 50 때는 많이 됐어요. 근데 요즘 와가지고 민주당이 뭐 와가지고 우리 전우들을 대변할 수 있는 지금 국회에 누가 있습니까? 전우들 대변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 없어요. 서로 이 사람 저 사람이 한다고. 그래서 오늘은 내가 제목을 뭐라고 붙였습니까? 일단 우리가 탈피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목표는 말이죠. 이게 2024년도 총선에 올인하자. 그 올인하자라는 말은 뭡니까? 모든 것을 올, 총 넣자. 다 총체적으로 전부 다 쏟아 넣자. 이런 뜻이야. 뭐 마지막이다. 이게 여기에 모든 걸 걸자. 이런 뜻이야. 올인하자. 도박에서 나오는 얘기죠. 마지막 있는 판돈 다 걸고 올인하고서는 2판, 4판, 한 판에 결판 내는 거. 그거 마찬가지로 올인하자. 이래서 제1 목표는 탈피해야 돼. 일단 탈피. 우리가 남의 의존, 남에게 의존하고 구걸하고 이런 것을 탈피해야 돼. 우리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정신을 가져야 돼. 그래서 탈피 1호로서 서른의 똥당을 탈피하자. 서른이가 지금 국방소위원회를 열어가지고 해준다고 그러는데 우리 이하종 회장이 그 뭐 서른위원이 해준다고 했으니까 틀림없이 해준다. 내가 피가 발바닥에 피가 나도록 뛰어서 반드시 해주겠다 한 게 1261만 원에 25만 원. 지금 이게 마지막 단계 뭐 26일 월요일 날 오늘이 일요일인데요. 월요일 내일 아침에 내일 한다든지 그 소식도 없어. 그래서 28일 한다든지 그 소식 없어. 내일 돼보면 또 뭐 나올지 모르겠지만 소식이 있다 하더라도 국방소위원회가 열린다 하더라도 거기서 통과될지 안 될지 통과되면은 그 내용이 제대로 된 우리가 원하는 것이 될지 안 될지 제가 우리들이 원하는 법안을 낸 게 없어요. 우리가 원하는 법안을 우리가 낸 게 아니고 전부 남들이 내가지고 우리 마음에 하나도 안 드는 거 어거지로 만들어가지고 말해서 임시면통으로 만들어가지고 한 법 없어요. 왜 그러냐? 우리가 국회의원이 없어. 우리 국회의원이 없으면은 우리가 어느 국회의원 한 사람 제대로 딱 잡아서 우리 하려야 되는데 그게 그 사람들이 말이죠. 잡아서 해봤자 우리 일도 우리가 못 힘든데 그 사람들 자기 일 할 게 천지 백갈이야. 자기 일도 많아서 다 못하는데 남의 일을 우리 자기 일같이 해주겠습니까? 우리가 내가 나가서 한다 해도 내가 이걸 해낼 자신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최선을 다한다 하더라도 한두 개 일어나가는데 몇 년 걸릴 거예요. 근데 나는 뭐 나갈 마음도 없고 누가 나가더라도 우리가 젊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 2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가야지 우리 노인네들이 지금 나가서 될 일이 아니라고. 우리 노인네 중에서도 좀 힘 빨빨하고 자신 있고 뭐 한 10년 이상 뭐 살 자신 있고 한번 똘똘한 사람이 있으면 똘똘한 사람도 없어. 장군들이 하냐. 장군들은 답답할 게 없어. 연금 타고 살고 나도 마찬가지야. 아 연금 타고 뭐 사고 뭐 한 500만 1000만 원씩 매월 뭐 500만 이상 나오면은 이 뭐 참전 명예 수당 이런 거 그 뭐 5억에 500만 원 준다 해도 눈도 깜짝 안 해. 그 사람들이 뭐 답답해서 하겠습니까? 우리 제가 이 하는 거는 쟤도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전우들이 불쌍한 전우들이 너무 많다. 이 35만 원에 목매는 사람들 70만 원 그거 사실 쟤는 그 관심도 없어요. 근데 70만 원에 목매는 전우들이 너무 많다. 불쌍하다. 봉사하자.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뭔가를 좀 도와주자. 뭐 저기 도와주자는 것보다 권리를 찾아주자. 전투수당 몇십억씩 받을 수 있다는데 그거를 나는 뭐 사실 받아나 안 받아나 뭐 쓸 데도 없어요. 받아도 쓸 데도 없고 내 있는 것만 충분해. 그런데 불쌍한 전우들 참 간절한 전우들 이런 전우들을 위해서 한번 해보자는데 끄집어 내려. 내가 한다고 나선다 하면은 아마 끄집어 내려서 발목 잡고 쪄집어 내는 사람들 많아가지고 못할 거예요. 하지도 안 하지만은 그 단 사람이 누가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지 말자는 얘기. 누가 할 사람이 있으면 밀어줘야 되는데 그 투표해 줘야 되는데 땀 어머니 찍어요. 허경영이 5억에 500만 원 준다 해도 안 찍어. 허경영이가 말이죠. 제가 볼 때는 한 2,400만 표 정도 그때 투표율이 그렇다면은 한 68만 표나 되면은 3%가 되는 모양이야. 근데 28만 1,481표인 것 같았대. 28만.
그 뭐 부정이 있는지 없었는지 없지는 모르지만은 그렇게 전국에 국회의원을 다 내고 그렇게 했는데도 28만 표밖에 못 얻었다는 거예요. 그게 신뢰도가 없었겠지만 우리 전우들이 똘똘 뭉치면은 우리 전우들만 뭉쳐도 32만 표에 32만 전우들이 가족들이 말이죠. 10명씩은 다 늘어났어. 그러면 320만 표가 될 거야 아마. 10배는 늘어 320만 표만 320만 표 중에서 말이죠. 에? 70만 표만 나왔어도 국회의원 5명 나와. 그런데 처음부터 안다 딴 니는 어?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딴짓만 하는 거야. 어? 뭐 그래서 개코도 도와주지도 않은 국민의힘당 다음 내 다음 저기 방송은 말이야 국민의 똥당이라고 내가 할 거예요. 예? 오늘은 서른의 똥당이라 했는데 다음에 국민의 똥당 그 다음에 이하종의 똥당 이렇게 내가 나가게 나 원 시리즈로 나가려고 그러는데 1, 2, 3로 내가 나가려고 그러는데 이 똥쟁이들이 많아요. 우리하고 관계없어. 전혀 말이야 우리는 이용만 하고 말이야 똥 싸고 말아. 어? 받아 처먹고 그러니까 뭐 표만 받아 처먹고 똥 싸고 말아. 아무런 이 손으로 이렇게 뭘 해주는 게 없어. 그런 똥쟁이들한테 우리가 지금까지 당한 거야. 그래서 우리의 힘, 우리의 자식, 우리의 전우 중에 장군들도 똑똑한 사람 많아. 그런 사람들 국회의원을 뭐 세 번씩 한 사람도 있고 뭐 별 네 개씩 한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도 많아. 근데 다 똥배리라고 그러고 말이야. 무시해버려. 지금도 있어요. 우리 전우들 중에 내가 사성 장군 내 후배인데 갑종 우리 저 갑종 장군 후배로 사성 다 장군까지 달고 말이죠. 국회의원을 세 번씩이나 했다고 그래요. 두 번씩인가 두 번인가.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 그런데 그런 사람 나오면은 잡아 끄집어내라. 어? 똥별이라고 그러고 말이야. 이러다 보니까 이 서른이 같은 사람한테 민주당의 서른이가 우리를 도와줄 일이 뭐가 있습니까? 이 아종이 아무리 친한들 개인적으로 친한들 그 4조 6천억씩 들어가는 돈을 우리한테 지금 말이죠. 이번에 말이죠. 그, 저, 보훈처의 총 예산이 6조 뭐, 1300, 1800인가 6조 조금 넘었는데, 4조 뭐, 6천억을 무슨 뭐, 껌값처럼 이야기해요. 껌값. 아주 뭐, 4조 6천억밖에 안 됩니다. 아, 이게 말이야. 나 어이가 없더라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서른이를 믿을 수 있느냐. 서른이 믿을 수 없어요. 그러나 아무리 이하종 회장이 큰 소리 쳐도 서른이 이번에 국민의힘당 뭐 무슨 소위원회에서 통과된다는 건 저는 꿈도 못 꿉니다. 통과된다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은 이상에는 그 통과돼가지고 우리한테 1261만 원에 25만 원 준다는 거는 정말 개꿈이 아닐까 나 이렇게 생각해서 오늘 한번 국회에 말이죠. 국방 소위가 열린다 했는데 어제도 점검해보고 오늘도 점검해보고 맨날 점검해봐도 열릴 계획이 없어요. 자 봐요. 계획이 날짜 선택해도 계획이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헛꿈, 개꿈 꾸어봤자 괜히 실망만 더 커지고 날이면 날이면 돈 4만 원 아마 그 정부 예산에서 3만 원으로 넘어가니까 플러스 1만 원에 4만 원 한 것 같아요. 플러스 4만 원이 아니고 3만 원에 플러스 4만 원이 아니고 3만 원에 플러스 1만 원 그래서 4만 원이 된 것 같은데 참 어이가 없죠. 어이가 없는데 저는 대단히 면목이 없습니다. 저도 사실은 창피하고 쪽팔려서 방송을 하려해도 내가 방송을 하려해도 참 얼굴 뜨거워서 나 뜨거워서 내가 방송을 못하겠더라고. 그런데도 저는 여러분들이 다 알아야 되니까 어차피 방송을 했지만은 정말 드릴 말씀이 없고 할 말씀이 없습니다. 저한테 뭐 욕을 하고 원망을 하셔도 뭐 다른 사람도 뭐 원망 뭐 제가 원망을 해야 될 거는 제가 이제 유튜브 쇼츠로 해서 오늘 아침에 영상 올렸습니다만은 참 그 용산에 대통령실하고 용산 보훈청 서울지방보훈청의 그 보훈처장이 그것을 상주한다니까 그 와서 포위해가지고 말이야 함성을 지르고 말이지 좀 항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냐. 26일 월요일 아침에 내일 아침에 지금 뭐 내일 오후 2시에 말이야 무슨 저기 방송통신심의원에 뭐 앞에 가서 한다는데 그거
저는 안 가겠습니다. 관심 없습니다. 방송통신심의원에 뭐 양민 학살을 하든 말든 자시든 말든 학살을 했다 하든 말든 그런 거 신경 쓰고 싶지 않아요. 뭐 때문에 우리 저 본 이제 월참에서 그 신경 쓰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 관심 없습니다. 그것도 그때 한때 열 올랐을 때 말이지 지금 다 씻고 열 씻고 말이야 냉랭하니 뭐 다 잊어볼 만한데 이제 와서 그걸 살리십니까? 안 살리십니다. 지금은 말이지 보훈처 앞에 대통령실 앞에 가야지. 4만 원 올려준 대통령실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서른이 이거 통과 안 되면은 국회 가서 하고 이렇게 뭘 적시성 있게 맞춰서 해야지 말이에요. 시도 때도 없이 갑자기 뭐 양민학살이 왜 나옵니까 거기서? 양민학살이 말이죠. 재판이 터지면은 그때 가서 하든지 말이야. 1월 27일인가 하면 그때 가서 하든지 말이야. 지금은 말이야. 그럴 때가 지금은 참전 명예수당 그리고 이 특별법 여기에 집중해야 돼. 집중력이 아니라 이건 완전히 말이야. 무슨 뭐 분산력이야. 예? 이하종 회장 말이 좀 실망이 커요. 아무리 내가 이해를 하려 해도 이해를 하기 힘든 지금 상황으로 점차 가고 있어요. 이하종 회장님 정신 좀 차려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런 거 집회 있으면 저한테 사전에 좀 협조라도 해주거든. 협조 안 하면 뭐 한 일주일 전에도 알려주세요. 하루 이틀 냉가놓고 2, 3일 냉가놓고 말이야. 갑자기 한다. 내가 어떡하라니. 하니까 나와서 찍어라. 중계해라. 안 합니다. 제가 그런 거. 그런데 참여 안 하겠습니다. 우리 전우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월참하고 같이 안 하겠습니다. 단결.